혜인 씨가 그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남동생이 또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줬다 그래요. 아 예, 네 동생이랑 저랑 되게 친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7살 동생이기는 한데 좀 직원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좀 평가를 소위 말해서 좀 살벌하게 해준다고. 예.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요? 이 연기 뭐 어색하다 그러고. 네, 어제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요? 엄친아를 보는데 자기가 볼 때 형이 그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이 연기를 할 때 하관을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내가 하관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이거. 아 그러니까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저는 근데 그런 걸로 상처받는 타입이 아니어서 어디서 그랬니?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내가 그 캡처해서 형한테 보여줄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술 취했을 때 연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구나. 술 취했을 때 연기 같기도 해요. 엄마 아빠 이혼한대. 근데 그거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네. 어떠한 행동할 때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때부터 고치면 되니까. 아. 저도 네. 제가 코 안에 약간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비염 수술 같은 거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 하고 나서 너무 간지럽거나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이걸 몇 번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너 그거 편집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올라가면서 찍어 잡아요. 이렇게. 아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 이걸로 힘줘요. 힘주고 이 아내가 난리예요. 이 난리. 아 난리. 아내가 무슨 막 누가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잠깐 뒤돌리면 안 돼 이렇게. 뒤돌아도 걸리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치려고 할 때 하고 아, 잡아요. 이걸 잡아요. 프로니까. 아, 근데 의식을 프로네. 하셨기 때문에. 네, 의식. 조셉이 프로야. 네. 어, 프로. 형 조심하시는 거 없으세요? 뭔가. 저요? 아 안경 올리는 거 안경 올리는 거. 아, 안경이 좀 톡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 아, 네. 그럼 자꾸 얼굴을 이렇게. 아, 얼굴을 아, 올리려고. 얼굴을 올려요. 아, 이걸로 이렇게 아, 올려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네. 이게 하다가 이제 안경 아래 지문이 묻으니까 아, 얼굴로. 아, 있더라고. 뭔지 알겠죠? 네, 네. 네 뭔지 알겠죠?